교회의 별천이 뭐죠? 석가나 예수나 세계 4대 성인들이 하는 말은 불의 문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뜻을 불의 문자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갖다가 선이라고 그래. 그죠? 선은 글자로 표현할 수 있나? 마음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죠. 선. 그러면 교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글로, 글자. 글자로. 말로. 그죠? 선은 뭐예요?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가 필요 있나? 불의 문자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말로 표현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말로 표현하면은 불효자식이야. 너무 적어. 그죠? 너무 어머니의 일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우리가 뭐 석가모니 예수가 있지만 말로 표현해놨지만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 경전에 의지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 도통한 사람 없어.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도노, 그죠? 그런 게 있죠? 도노로 깨닫는 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신정정치 시대가 온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가르침으로는 안 되는 세계, 가르침으로 안 되는 세계를 교회의 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의 별전과 이 불의 문자는 직지인심이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도노와 같다 이 말이야. 도노와. 그러니까 도노는 점수와 달라. 도노는 돈수와 같아. 도노. 도노 돈수. 도노 돈수. 금방 보고 금방 깨달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직지인심이나 이런 교회의 별전이나 불의 문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이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고 성령을 주고 천사 주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있나? 말로? 그게 천사가 성령이 어떻게 돌아더라? 축복이 어떻게 돌아온다? 알 수 있나? 몰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와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준 학생은 본인이 엄마가 그 학생을 안 데려와도 되죠? 그러면 그 학생의 모든 수업이나 이게 걔가 뭐가 돼? 엄마가 가져와서 내가 축복을 줘버리면 걔는 슈퍼맨이 되죠? 초인이 되죠? 초인. 초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초인이라는 게 실제 이 초인이 되는 거야. 그게 영어로 슈퍼맨이죠? 슈퍼맨. 내가 축복을 주면은 어떤 사람이든 초인이 되는 거야. 슈퍼맨이 돼버려. 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고 힘이 세져 안 세져? 세지고 면역력이 천배만배 세지고 뭐 완전 초인이 되는 거야. 근데 비행기가 가다가 조종사가 아 이거 지금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슈퍼맨이야.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 앉아있으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지를 때 아니 분명히 롯하고 아내하고 그 롯의 가족한테는 알려줬어. 야, 네가 400년간 한 명도 전도를 못했으니 저 소돔과 고모라성은 불태워야 되겠다. 그것까지 좋은데 또 마지막 기회를 성경에는 줬죠. 이거는 우리가 다른 종교 이야기지만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는 자유야. 그래서 남의 종교 비난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니까 종교 이야기도 우리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롯의 아내는 말이야. 분명히 천사가 와가지고 절대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라. 빨리 저 산을 넘어서 달아나야 된다. 시작되기 직전에 알려줘서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 가족은 도망을 가. 가는데 아내는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거야. 그걸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어. 슈퍼맨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100% 지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받은 사람들은 왜 뒤돌아봤을까? 로시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 응? 자기 재물이 불타서 없어지는데, 자기 집이 불타는데, 이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거야. 그거를 미련 없이 버리고 간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혀서 타는 거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지. 자기 집이 불타는 거 그거를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야.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끊은 사람, 뒤돌아본 사람은 벌을 줘 안 줘? 허경이한테 오다가 고개를 뒤돌아본 자가 있어. 거짓말 아니에요. 뒤돌아본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도 하지 마라. 나중에 백공에 가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가보면 그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기 전에 그 집에 손님이 와서, 롯의 집에. 그죠? 그러면 남자가 세 명이 왔어. 그게 천사야. 왔는데 그 동네 남자들이 그 여자 내놔, 그 남자 내놔라고. 동성연애 하겠다고. 그 남자하고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딸을 줬어요. 여자는 안 쳐다보겠대. 남자들이 남자라야 관계를 하지 여자는 필요 없다는 거야. 얼마나 타락했어. 그죠? 타락했죠? 아니 자기 딸을 내주는데도 그 새 남자를 내놔래. 이 집에 새 남자가 들어간 걸 봤대. 그럼 그 새 남자는 천사인데 너가 여기서 탈출하라. 이렇게 이렇게 지키면서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해 주었어. 요 다섯 가지만 지키면 너네들은 산다. 그래 안 그래? 그럼 다섯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롯의 아내는 돌아봤죠? 그 돌아본 자들이 우리 하늘궁에서 많이 나갔어. 알겠죠? 돌아본 자들이 있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 별전 가르침 바깥에 있는 거 그럼 볼 수가 있나 없나? 가르침의 바깥에 있는 거 불임 문자 이거를 눈치 못 채고 저자가 나쁜 놈이야. 저자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걸 확대 재생산. 우리 내 목소리도 가짜로 만들 수 있어 없어? 노무의 목소리 하나만 있으면 노무의 연설을 다 만들 수 있어?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나 없나? 이게 전부 가짜가 판을 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담배 술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마약을 한다고 그러면 되겠나? 그걸 들으면 진짜인 줄 알아. 내가 사인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 손이 뜬다는 거예요. 이런 뒤돌아보는 자들이 있어 없어요? 뒤돌아보는 자들에게 큰 저주가 있을 것이로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